오늘은 전선을 이제 끊고 연결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일단 이게 좀 구겨졌는데 여기를 이제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땜하는 걸할 건데 가스 용접으로 그렇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거죠. 시나리오가 그래요. 일단 까봐야겠죠? 으쌰으쌰. 이게 전선이 두 개가 있다고 치고 이거를 이제 결합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뭐 현장에서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 납땜하는 뭐 도구가 없고 그어 인두를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냉납도 심지어는 발생해요. 냉납이 안 발생하면 좋은데, 냉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꽈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꽈졌어요. 더 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충 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납땜해야겠죠. 납땜할 때는 인두로 하잖아요. 인두로 하지 않고 가스로. 제가 가스레인지 썼는데 가스레인지의 단점은 이런 중간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치도 이제 큰 토치의 경우에 이제 그쵸? 요거를 이제 중간 부분을 못하고 여기를 다 태워버리죠. 근데 여기만 할수 있게 이제 작은 토치를 샀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미니 토치를 샀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을 녹여야 되니까 그냥 안 녹아요. 가열을 시켜야 돼요. 가열을 시키고 이렇게 잘 되면 좋겠네요. 불은 이게 토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지? 센 불도 필요 없어요. 이센 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최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초점 맞추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더 작게 만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더 작게는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가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납을 이렇게 묻혀 보면 녹죠? 그러니까 한 곳에 대지 말고 밑에다 대세요. 그 가스를 밑에다 대고 위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납을. 그러니까 가열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가열시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약간 붙을 수 있으니까 입으로 훅 불어주시고요. 이게 납이라고 해도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위에 다 됐죠? 가까이 보여드려야겠죠? 이게 장점은 뭐지? 그렇다는 거예요. 인두는 뜨겁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금방금방 끌수 있고, 그쵸? 뜨거운 게 금방금방 식을진 않아요. 여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잘 됐죠? 그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인두는 한 번에 되거든요. 근데 한참 걸려. 그쵸? 이건 빨리 되는 대신 이렇게 뒤집어서 또 해야 돼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쵸? 여기 안 됐죠, 잘?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서. 이게 냉납이 발생하지 않게 그 뭐냐 한번 그거 해야 돼요. 그 뭐냐 그 완전히 녹은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전선을 놓기지 않게 하셔야겠죠. 이 구리부 아이납 부분에 대면 납이 너무 빨리 녹아서 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해주면, 뜨거라. 뜨거워요. 손 조심하시고요. 튀니까 이 납이 이렇게 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열을 하면 납이 녹을 때 그때 대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녹아서 이제 딱, 변할 때 그때 멈추셔야 되는 거지. 그냥, 변하지도 않았는데, 막 엉겨붙었어요. 그 엉겨붙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진흙이 묻는 것처럼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싹 스며들 때, 그때 이제 완성되는 거죠.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장갑 끼고 하셔야죠. 현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왼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잠시. 초점이 잘안 맞죠? 보시면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요거는 휴지로 좀 닦아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장점은 두꺼운 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두꺼운 선, 그쵸? 잠시 멈춰놓고 휴지로 닦아주겠습니다. 별거 없죠? 휴지로 닦는 영상까지 이제 이게 그냥 안 닦여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약간 긁으시면 돼요. 그렇게 닦아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닦는 세척제도 있죠? 세척제로 닦으면 되는데 그 전문가들은 이런 거뭐 오히려 더 적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세척제가 강해서 그쵸? 안 좋을 수 있다니까 전용 세척제가 있으니까 그걸 쓰세요. 일단 이렇게 닦아야 되고 세척튜브로 덮으면 되겠죠? 이게 너무 지금 많이 묻혔죠? 제가 이제 영상 보여드리려고 많이 묻혔는데 이렇게 많이 묻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끝에 붙이면 이렇게 털어내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수축튜브 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다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전문가도 다 아는 건 아니죠. 전문가 자기 분야가 다 틀린데 그런다고 쳐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본드가 발라져 있는 이런 방수 그쵸? 일반 거하고 틀려요. 일반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반 거예요. 일반 거 이제 보여드리면 아깝지만 이제 이건 방수가 아닌 그쵸?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방수 처리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서 싸게 좀 만들면 좋은데 꽤 비싸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밖에 가정에서 쓰죠? 이거밖에 없을 경우에 뭐 실리콘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실리콘을 하는 거 오늘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단 이거를 넣어야겠죠? 넣고 이 정도에 넣고 여기다 실리콘 발라서 이제 방수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어디였어? 여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55도에서 260도까지 견디는 그쵸? 고열에 이제 견딜 수 있는 완전 고열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열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전선보다 더 많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전선이 90도인가 그 정도 견디거든요. 그러면 260도까지 견디면 전선보다 합선보다 더 이제 세다는 거죠. 굳었나? 잠시 멈춰놓고. 이게 잘 막혀서 제가 개발하면 안 막히게 할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저거 하시는 분이 없죠? 맡기시는 분이. 아쉽게. 일단 이렇게 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많이 묻힐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적어대면서 감싸지니까, 그쵸? 많이 묻힐 필요도 없고, 적당히 해서 너무 많이 묻히면 오히려 너무 많이 삐져나오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빈틈이 없이, 그쵸? 완전히 이제 딱그 봉합되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고 이제 혹시나 뒤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빠진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수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해주는 게 좋아요. 이쪽에다. 어차피 밀려서 이쪽으로 가니까. 그쵸? 이쪽에다 이렇게 몰아서 주면 어차피 가다가 이렇게 여기 덮어주면서 이쪽으로 밀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쭉, 쭉쭉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운데 정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겉으로 삐져나오면 그 삐져나온 부분이 이제 수축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단점이죠? 유일한 단점인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고, 이제 방수 처리 이제 열풍기로 해주면 되겠죠? 제 열풍기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멈춰놓고. 즐거운 열풍기 시간이죠? 이제 딱 됐는데, 이 수축 튜브 사이즈는 약간만 남아 돌게 타이트하지 않게, 그죠? 다시 수준 맞춰야겠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수축 튜브가 너무 두껍거나, 그죠? 너무 얇, 딱 맞으면 이게 잘안 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남아 돌게, 그죠? 남아 돌게 하시면 돼요. 쭉 이제 완전히 됐죠? 이제 방수 처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물 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방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습기나 뭐그 정도에 견딘다, 그 정도지. 뭐 이제 물 속에 집어넣으면 다른 걸로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 가스로 이걸로 이제 붙이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꺼운 걸로 해봐야겠죠? 자,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하질 않아요. 근데 필요도 없어 지금. 근데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선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까지 두꺼운 선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두꺼운 선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뭐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두꺼운 선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석이 아니죠. 따라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납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벌려주고, 그쵸?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합쳤어요. 이렇게 선을 하나씩 이렇게 이 가닥이 있어서 합쳤어요. 이걸 납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이게 납땜이 되겠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 납땜을 하는 거죠. 그쵸? 이제 해보겠습니다. 해봐야죠. 오늘은 실험이니까. 그쵸? 납이 문의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다가 말 수도 있겠죠? 일단 물리지 않아요. 지금 엄청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거 소화기도 준비해놨어요. 불나면, 불 붙여야죠. 농담이고. 이제 이거는 버린 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쳐놓고 할수 있는 거치대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모양이라도, 한번, 용접해 보겠습니다. 일단 될지 모르겠어요. 좀
좀 이렇게 거치 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막 흘러내리죠, 지금.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불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완전히 녹아야 돼요. 그 뭐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엉겨붙은 것 같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꺼졌다. 오,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중단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 조금 큰 토치 있잖아요. 큰 토치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큰 토치로 하면 되겠죠, 당연히. 잠시 멈춰놓고.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게 큰 토치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 구워먹을 때 쓰는 토치죠.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다. 이거는 물이고, 요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이제 때려치고, 그죠? 일단은 현장에서는 요거 하나로는 불가능하고, 요 토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켰어도, 좀 뜨거우니까 잘라야 되는데, 막 아무 데나 놓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두꺼운 선은 좀 어렵다, 그쵸? 어렵고, 조금 얇은 선은, 그쵸? 이렇게 뭉게뭉게 지금 됐잖아요.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게 주석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저거예요. 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안 녹아요. 특징 자체가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걸 녹여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저거가 발생하는 거죠. 냉납이 발생한 거잘안 녹으니까, 그쵸? 아까 그걸로 녹이면 될것 같고, 뭐 대충 이렇게 두꺼워서 이 정도 선은, 아이고, 보여드렸죠? 이거 10SQ짜리거든요. 10SQ짜리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더 이제 두꺼운 선을 이제 해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러네요. 실패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SQ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 왜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해외 유튜버들이 이제 국내 유튜버도 그렇고, 이 두꺼운 선을 납땜하는 거잘 못하실 수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두로 납땜하면 너무 한참 걸리니까, 그쵸? 잘안 돼.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냄새 나고
잘안 되는데, 냉납이 안 발생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냉납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 문제, 그쵸?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짧게 했어요. 짧게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길게 하셔야겠죠? 일단 납땜 목적이라서 오늘은, 그쵸? 좀 길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쵸? 했을 경우에, 이거를 외국 유튜브 보니까 여기다 한번더 감아주더라고요. 삐삐선 같은 걸로, 그쵸? 잠시 멈춰놓고. 이제 구리선이죠? 이거 저거잖아요. 케이블, 그 랜선이죠? 랜선 깠어요. 까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감아주면 되겠죠? 촘촘히 감아주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감고 있죠? 이 구리선을 따로 팔아요. 요즘에 제가 안 샀어요. 근데 사야 되는데 언젠가 사겠죠? 그래서 매우 촘촘하게 감아서 이제 외국 유튜버는 욕한다. 이게 촘촘이야? 하면서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쵸?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감고 이제 다시 놓고, 아이고. 유튜버는 쓸데없는 거 보는 거죠? 왜 저래? 그 방송이죠? 왜 저러는데? 그쵸?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쵸? 초점 맞추고, 됐죠? 됐어요. 이제 납땜 해보겠습니다. 이 주석으로는 잘안 돼요. 그래도 일단 꺼냈으니까 주석으로 해보겠습니다. 뜨겁죠? 이 대가리. 대가리 부분은 뜨거워요. 이게 최대 같아요. 최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납땜을 하고, 아이고, 뒤에 얘가 덩치 큰 애가 있으니까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네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저렇게, 그죠? 그쵸? 왜 저렇게 납땜을 왜저 따위로 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쵸?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납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그쵸? 납땜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삐틀죠? 삐트니까. 반듯한 데다가, 그쵸? 그래야지 안 기울지. 다 식었네요. 현장에서는 시멘트 바닥인 거죠. 또 이제 이게 겉에 보고 아또 이제 어 방바닥에다 또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멘트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이니까 그쵸? 이제 현장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주석을 많이 섞은 납이에요. 근데 그냥 납이 많이 섞여 있는 게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연납이거든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무연납을 하고 있죠. 얼마나 노력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튀어요. 튀니까 뜨겁죠. 무연납이 이렇게 강해요. 이게 이걸로 해도 잘안 녹아요. 불로 이렇게 쏴도. 그 정도예요, 무연납이. 아까 그거였으면 벌써 녹아서 이제 다 늘어 딱 됐을 텐데.
엄청나죠? 납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납을, 이렇게 안 녹는 납을 이제 납땜으로 녹이고 이제, 냉납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 보여드려야죠. 실수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이제 녹는다. 우연납의 위력. 엄청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무연납으로 전선을 연결하는 거는 진짜 오버와 같으네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실패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잠시 멈춰놓고. 이제 납 성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납이에요. 잘 되겠죠? 일단 납을 이제 직접 녹여보세요. 그러면 위에 안 녹아붙어요. 그럴 때 이제 한 덩어리씩 이제 위에다 묻혀놔요. 지금 묻지도 않고, 아, 뜨거라. 뱅글뱅글 돌아가죠. 이게 자, 안 녹, 안 가열됐다는 거예요. 윈도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게 위에 덩어리였죠? 덩어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구리가 다 가열되면 어느 순간인가 싹 스며들어요. 근데 이때 옆에다 쭉 밀어주면 돼요. 주변에다가. 이제 막 녹고 있죠? 이상한 소리가 나서 겁나서 과열돼서 이제 터질까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라이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이거가 좀 제가 쓰다가 이제 위험하다 하면 다른 걸로 이제 또 소개해 드리겠죠. 그러니까 토치 기능이 갖고 있는 이런 라이터, 그러니까 용접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걸로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지금 거의 완벽하게 용접이 됐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꽉 물려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거 거치대, 이렇게 Y자 거치대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젓가락으로 뭐 만드시던가 뭐그 뭐지 다른 걸로 만들면 Y자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짝 물릴 수 있게 빨래집게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꽉 물리니까 지금 이렇게 눌리죠. 이거는 PCB 기판용이라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겠죠. 힘드네요. 이렇게 지금 이쪽은 다 됐는데 저쪽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쪽은 아까 무연납으로 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납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도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훨씬 낫지 않은 것 같은 막 보여지는, 그렇죠? 엉터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녹음에 대한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좀 기대 못 미치는, 그쵸? 여기 한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납땜 해볼게요. 여기 돌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이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잠시.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납땜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납을 섞지는 마세요. 무연납하고 유연납하고 섞지는 마시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적인 영상이죠. 그래서 이걸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무연납을 하지 마시고 유연납으로 하세요. 어쩔 수가 없네요. 무연납은 너무 이렇게 지독해서 이게 녹질 않네요.
이걸로 해도, 그쵸? 토치로 해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납땜하는 거, 중간에 납땜하는 거, 이 끝에 납땜하는 거는 가스레인지로 하면 금방 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그쵸? 요 부분을 녹이지 않고 이제 납땜하는 그 방법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엉망진창이지만, 올려보네요. 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